사실 그저 우리 위원장님 저 어제하고 오늘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시간에 쫓기는 어떤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의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 종이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3분을 할애해가지고 명태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야 명태균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어야 되겠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 저 기사 봤습니다. 김영선 의원 통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아 그 양반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손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명태균하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왜? 네. 오세훈 시장 바보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바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민생국감, 그지? 그저 민생국감 대기하기 위해 가지고 정쟁성, 정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 그런 사안 들고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 제발 오늘 민생국감 합시다. 서울시의 행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되었으면 하고 정쟁성 그런 사안을 이 자리에서는 끌어들이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의사 진행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네.